편향적이 아니라 저로서는 뭐 사실상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이지만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매우 뭐 저로서 신뢰하기 어렵고 특검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되길 저는 바랍니다. 그래서 성역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화천대유 비리 사건의 전모를 특검이 수사를 해야죠. 그런데 명백한 혐의점이 드러난 윤석열 후보의 대출 비리 묵인 사건, 그다음에 그 화천대유 개발 이익으로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사준 문제, 이런 문제도 이미 드러난 혐의점이거나 의혹이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특검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 상식에 반하는 것이죠.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이 그랬지 않습니까?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. 제가 그 말씀 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.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가 범인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점에 대해서 화천대유 비리 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한 없이 전면적인 특검을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